자, 외국인의 매도세 강한 중에도 외국인들은 또 통신주들 많이 지금 사들이고 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주목한 이유도 들어볼까요? 네. 네, 통신주의 경우는 과거부터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 좀 주목이 되었습니다. 지금 경기 민감주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은 오히려 조용히 안정적으로 우상했던 종목들의 경우는 바로 이 통신주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해 대비해서 실적 기대감도 올해의 경우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이미 뭐 통신 사업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최근 들어서 이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대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뭐 모바일이라든지 TV를 통해서 OTT를 통해서 이 콘텐츠 시청률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통신 사업과 직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이 부분이 바로 가입자 증가로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트렌드를 좀잘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업체마다 특히나 이렇게 콘텐츠와 관련된 사업의 경우는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그냥 우리가 콘텐츠뿐만 아니라 좀 집안에 뭐 인공지능 스피커라든지 좀 소소한 인공지능 좀 사물도 좀 구입을 하는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공지능 등과 통해서 새로운 스마트 사업이 확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서는 바로 통신주에는 직결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가입자 수의 증가라든지 또 통신 사업의 확대는 계속적으로 좀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통신주의 매력이라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충분히 안정적이면서 오히려 성장 동력을 갖춰 나가는 사업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장에서는 통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통신 기업들 최근에 보면 신사업도 많이 하려고 하고 성장주로도 이제 인식이 되는 모습이던데 현재 흐름도 좀 볼까요? 네,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 변동성이 좀 나타나면서 오히려 방어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역시나 통신주들의 경우는 사실 최근에 시장 변동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에 비해서 크게 민감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바로 민감하지 않다, 경기에 좀 둔감하다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장도 마찬가지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거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함을 좀 느끼신다면은 오히려 차라리 시장에 덜 민감한 경기 방어주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번 통신주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점진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어떤 좀 종목을 좀더 주목해 볼까요? 네, 제가 이 안에서는 스카이라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IPTV 3사가 방송 채널 사업자, 바로 PP 사업을 계속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그램을 자체 제작하고 뭐 외부 드라마라든지 채널과 협업을 통해서 바로 이 PP 사업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스카이라이프의 경우가 바로 이 콘텐츠 제작을 담당하는 스카이 TV를 약 지분 77%가량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능 중에서 강철 부대로 지금 이게 인기가 좀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수익성도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PP 사업이 경쟁이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카이 TV의 경우가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공동 제작이라든지 편성을 통해서 영향력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도에는 이 스카이라이프가 현대 HCN과 현대 미디어 주식 100%도 양수하는 그 방식으로 인수가 좀 완료가 되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OTT 시장이 급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이렇게 미디어 시장 경제에 충분히 대응을 하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최초로 위성 사업과 그리고 케이블 TV의 결합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또 인수 결합에 대한 계획을 보이고 상입니다. 이만큼 인수에 대한 모멘텀은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통신 3사를 중심으로 재편된 유료 방송 시장 안에서도 계속적으로 존재감을 키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아이들폰과 연계한 또 상품에 대해서 가입자 증가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경쟁력을 지금부터 다져 나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카이라이프의 일봉 흐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저는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이라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물대로 충분히 소화를 해놓은 과정이고 또 이평선도 마찬가지로 정배열로 좀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우상향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특히나 금일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이 되면서 방향 자체를 상승 방향으로 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월봉에서도 마찬가지로 워낙 고점대에서 낙폭 과대가 되었다는 점, 특히나 이제부터 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저렴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수가의 경우는 9,800원 에서 10,000원 사이 제시해 드리겠고 손절가 9,550원, 목표가 11,0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